소개해 주실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나와서 기업 소개를 하는데 항상 전 시리즈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네, 시간도 별로 없었고 말을 좀 빠르게 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제작진 분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네. 기업 하나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SK 네트워크스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SK 그룹 하면 뭐 SK 하이닉스 또 SK 무슨 텔레콤. 네, 텔레콤 이런 거는 정말 익숙한데 네트워크스라고 네. 하면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기업이죠? 먼저 SK 그룹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계신 계열사가 4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통신산업 쪽인 SK 텔레콤이 한 가지 있고요. 또 그리고 석유화학산업이라고 하죠. 근데 전 이제 유화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너지산업으로 정의하고 싶은 SK이노베이션.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배터리를 사업군에 추가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취준생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고 SK 하면 바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반도체 회사인 SK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약간은 성격이 좀 다른 소비재와 유통 쪽을 다루는 오늘 SK 네트워크스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에 직물회사로 설립된 회사로서 국내외의 회사 이름처럼 네트워크들을 좀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류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석유 제품 중심의 에너지 유통, 그다음에 휴대폰 중심의 정보통신 유통,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 석유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오일뱅크에 주유소를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른 쪽으로 사업 포커싱을 맞추려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끝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또 쌤이 나오시면 항상 강조하시는 CU 메시지가 네네네. 있잖아요. 네. 소개를 해주실까요? SK 네트워크스는 대표 기사가 두 분입니다. 예,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계신데 사장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메시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 감동을 통한 변화 혁신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고객이 생각하지 못한 효용과 가치를 제공해야 된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과 장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알아볼 하나의 직무인 데이터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기호를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사업과 성장 사업의 조화 속에서 지속 성장이 가능한 사업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들 홈페이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속 성장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 SK 네트워크스에서는 주유소 사업, 주유소 운영 사업이 돈을 쏠쏠하게 벌어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각을 하고 다른 산업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다른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아마 고객과 사회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 좀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렇게 가다 보면은 조직 문화라든지 직급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의 파괴, 기존 것과는 다른 혁신을 좀 많이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조직 문화를 조금 더 지향하면 좋을지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면접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CEO 메시지를 보니까 이 기업이 무엇을 좀 중요시하는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아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SK 네트워크스가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진행하고 있나요? 네, 사업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사라고 보시면 돼요. 뭐 LG 상사, 삼성물산,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전통적인 상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학, 철강, 자동차, 석탄과 같은 약간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사업군들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입니다. 이건 ICT 마케팅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음에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는 차를 이용하는 SK 렌터카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들이 고장나면 가는 곳이 어디죠? 바로 정비소가 되겠죠. 그래서 네. 스피드메이트 이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텐데 호텔 앤 리조트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쪽 그 다음에 관련된 F&B 외부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핫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성장이 되기 위해서 힘을 쏟고 있는 렌탈가전 SK 매직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우선 글로벌을 보면요. 철강자동차, 화학소재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회사다. 그래서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상사의 역할이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통신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주유소를 떼어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중요한 사업부인데 바로 SK텔레콤 단말기 도매 유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 디바이스까지 지금 유통하고 있고요. 연간 단말기 판매 대수를 보니까 650만 대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과 정보통신 설명을 해주셨고 네. 모빌리티를 보면 스피드메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이거 카센트인데 네. SK 네트워크스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네네.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에는 뭐 그 제조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카센터들이 좀 많았는데 예전에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즉 주유소 옆에서 운영하는 이런 카센터들이 좀 유명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SK 주유소가 있으니까 옆에 SK 스피드메이트가 있었고 GS 칼텍스 옆에 GS 오토 오아시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경정비라든지 타이어 부품 유통 사업을 진행하는 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SK네트워크스 모빌리티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꼭 인식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렌터카 쪽입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에 SK렌터카가 지난해 AJ렌터카를 인수했다라고 두 분께서 뉴스에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통합법인이 출범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통합 렌터카 법인을 만들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렌터카 대수를 각각 구매하는 것보다는 같이 구매하는 게 규모의 경제에 있어서 좋겠죠. 그래서 1등인 롯데렌탈의 롯데렌터카 여기랑 이제 양강체제 구축해서 경쟁하겠다는 것이고요. 정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고정비 등의 운영 효율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서 사업을 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수 보니까 20만 대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아까 호텔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호텔 쪽에 수 있을까요? 관심이 많으시군요. 너무 의외였어요. 아 진짜. 그러셨어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광진구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쭉 타고 가다 보면 호텔 하나가 있죠. 그게 이제 워커힐 호텔이라고 해서 SK가 운영하고 있는 워커힐 호텔인데요. 워커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랜드 워커힐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비스타 워커힐 호텔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만 퀴즈를 좀 드리면 워커힐이 무슨 뜻일까요? 언덕을 올라간다. 언덕을 올라간다. 힐이 있으니까. 힐이 언덕이니까. 네. 예. 워커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아, 예. 초대 미8군 사령관으로 네. 한국 전쟁 때 활약한 월턴 H 워커를 기리는 의미로 지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도 언덕이 심해서 올라가는 언덕인가라고 해서 워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워커힐 호텔 머물 때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서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또 예전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W 호텔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W 호텔을 운영하다가 이쪽에 이제 사업권이 끝나고 나서 이제 W 호텔이 비스타 호텔 쪽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 사업의 역사, 이름의 유래 이런 것들이 이거를 것들이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워커힐이 무슨 의미인지 아냐. 예,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업 분야는 렌털 가전이에요. SK 매직하면 정수기나 비데 이런 맞습니다. 거 생각나는데 네네. 진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네요. 네네. 렌털 가전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분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먹을거리가 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분은 요즘에 가전을 좀 구매하시나요? 뭐 아직은 구매할 일이 없네요. 저도 이제 에어컨 정도 구매를 하고 네. 워낙 더워지니까 그 이후로는 아직 조금 그렇죠. 네, 가전이 사실 구매를 하면 3년 이상은 쓰는 것 같고 맞아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쓰기엔 한 번에 구매하기엔 좀 약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었는데 요즘에는 가전을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사기보다는 렌탈 쪽으로 좀 많이 진행한다. 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전엔 비데라든지 아니면 정수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렌탈을 썼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더 첨단 제품들도 쉽게 쓸 수 있는 렌탈 쪽의 서비스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SK 매직 같은 경우에는 184만 개의 계정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와. 올해 200만 개 계정을 넘길 것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매직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에 식기세척기랑 그 다음에 가스 오븐 하면 이 회사가 되게 유명했어요. 네. 어딘지 아시겠어요? 별은 어디 그룹이었죠? 어디 기업이었죠? LG 우리가 초코파이를 먹으면
오리? 오리온이 바로 동양그룹이죠. 아~ 네, 그래서 맞아, 맞아. 동양매직이 원래 네, 네. SK매직이 갖고 있는 네. 사업군을 갖고 있었는데 SK가 지금 인수를 해가지고 SK매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실제 SK매직의 최신원 회장님, 제가 아까 회장님 한 분 계시다고 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CES라고 미국 가전 박람회 그런 데도 항상 참여하시면서 조금 더 첨단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쪽에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전에 렌탈이라고 한다는 건 그냥 어떠한 가전이든지 그냥 빌려 쓰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소비자들, 고객들 눈이 조금씩 까다로워지죠. 그러면서 제품 자체에 대한 경쟁력 부분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매직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기,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어떤 가스, 오븐 이런 쪽에 있어서의 특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일까요?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렌탈 쪽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이게 요즘에 보면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떤 유통회사가 렌탈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조회사, 기술력을 갖고 있는 제조회사가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렌탈을 접근하실 때 제조회사로서의 어떤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까? SK매직은 어떠한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 조금만 더 들어가셔서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이 렌탈 가전 분야도 정말 사업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를 캐시카우라고 네. 정보통신산업이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네. 이 부분에는 좀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망을 좀 알아보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지금 뭐 다시 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좋아진 것도 있지만 좀 힘들어진 것도 있을 거고요. 이쪽 정보통신 쪽은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안 좋아졌을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는 횟수가 좀 줄어드니까 기존에 내가 뭐 단말기를 사러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통신사를 굳이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에 따라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보고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하반기에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건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 삼성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에 대한 신제품들이 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휴대폰을 좀 교체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사라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사업 부분의 전망. 사실 네. 코로나19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상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가 매매, 세일즈를 좀 하는 거거든요. 근데 화학이랑 철강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랑 되게 많은 연동이 돼 있어요. 석유화학 제품들은 우리가 어떤 걸 구매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수요가 떨어지면 당연히 공급 자체가 줄어들겠죠. 대다수의 제품들이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학 쪽 힘들 것 같고요. 철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가 됐건 선박이 됐건 기차가 됐건 아니면 건설 자재가 됐건 철로된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좀 긍정적인 전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보고서를 보니까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서 수익성 개선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매출을 늘리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게 있는데 매출을 늘린다는 전략이 아니라 비용을 줄인다라고 하는 효율화 전략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쪽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이쪽 상사는 워낙에 조금 인원을 뽑는데 네. 조금 더 많은 인원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라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코로나19 때문에 호텔 분야도 그렇게 전망이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어떤가요? 두 분이 뉴스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을 것 같은데 예, 호텔이 좀 굉장히 많이 힘들죠. 실적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리면 호텔업계 전반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불가피하나 이에 따른 영향 최소화 위한 노력을 지속 중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들으시면 최소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이냐, 지금 호텔업계에 있어서의 가장 큰 고객들은 아무래도 신혼부부가 될 거예요. 신혼부부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호텔에 조금 더 오래 머물면서 돈을 쓸 수 있게 하는 이런 전략들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빌리티, 특히 렌털 가전사업 분야. 이 부분은 그래도 앞서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는데 간략하게 네. 짚어주신다면요? 모빌리티 가운데 렌터카 쪽 보니까 통합에 따른 시너지 창출이라고 해서 수익성 개선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공유라고 하는 가치가 되게 좀 유망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 네. 렌탈하면은 이거야말로 진짜 계속 성장 가능성 높죠. 코로나19로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서 뭐해요 여러분들? 밥해 먹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집에서의 생활 가전에 대한 니즈가 커지겠죠. 그에 따라 렌탈 쪽은 좀 유망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에 공고를 좀 보니까 채용 직무가 조금 제한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직군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AI와 DT라고 해서 요즘 핫한 데이터 사이언스 직군을 좀 뽑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객 사회, 이름이 좀 낯설죠. 네. 이쪽은 바로 사업 개발과 마케팅 영업 직군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고객 사회 이렇게는 처음 들어봐요. 네, 딱딱하네요. 네, 자 채용 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어렵기로 악명 높은 네. SKCT. 네, 근데 이 부분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면접이라고 안 써있고 인터뷰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면접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인터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인턴십 후에 최종적으로 신입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채용 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이 내일입니다. 23시 59분 마감이니까 내일 저희가 자기소개서 방송하죠.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빨리 여러분들 힌트 얻으신 다음에 잘 마감 전까지 내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코너까지 이렇게 짧게 홍보를 해주시고 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인턴십의 근무 기간 그리고 자격 사항도 좀 알아볼까요? 네, 인턴십 기간은 20년 8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규 전환 시 20년 10월에 입사가 가능해야 된다고 합니다. 채용 연기형이기 때문에 인턴십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하고요. 자격사항은 기졸업자 또는 2020년 8월 졸업 예정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달에 입사 가능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으시다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용 연기형 인턴십 이게 모두 채용이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어떤 점이 좀 중요할까요? 두 분께 또 제가 질문을 네. 드릴까요?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신입 아나운서 같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인턴입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그분이 어떤 걸 좀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되게 똑부러지게 잘한다. 실력도 보겠지만 네. 인성 태도? 뭐 성실성 뭐 네. 이런 태도 같은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그게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실제 저번 주에 다른 기업에 디지털 직무로 들어간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턴십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인턴십 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인턴십 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력직처럼 일을 되게 잘하면 좋겠지만 그걸 본다라기보다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근태 관리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맞아요. 보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보면요 여러분들 눈 마주치면 그냥 인사하십시오. 네. 네, 그런 식으로 사람들 만나면 밝게 인사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근태 관리 잘하시고 어떤 힘든 일이라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 좋은 평가 받을 테니까 너무 어떤 성공적인 아웃풋을 낸다라기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잘 지키시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기본을 잘 지키라는 네. 좋은 말. 네. 쌤이 항상 인성이나 애티튜드 강조를 해주시는데 네. 그냥 제가 이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네. 어렵게 인턴십 기회를 얻으면 열심히 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실패하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네. 게 물론 태도도 갖추고 열심히 하면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있어서 그게 어떤 경쟁이 너무 지나치다라든지 남을 비난한다라든지 사실 그 친구가 그다음에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어떤 친구인지는 서로 만나봐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내보면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기업이거나 서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기신다면 진 사람을 좀 배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조직 생활이니까 좀 약간 전략적으로 설정을 잘하셔서 나 혼자 이겨서 1등하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또 서로 여러분들이 압박을 받으시고 어렵다 하더라도 아하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약간 좀 그런 유들유들한 태도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네.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 인턴십에서 선발하는 직무가 나랑도 정말 잘 맞는지 미리 네.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AI, DT라고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 부분 좀 알아볼까요? 일단 AI는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 제가 자꾸 죄송합니다. 퀴즈를 자꾸 내드려서. 아, 오늘 질문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오늘 이 직무에 연관해서 3대 키워드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AI죠. AI.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AI 그리고 소연 씨는? 저는 뭐 바이오. 바이오. 네. 마지막은 DT랑 DT? 관련 있을 것 같아요. 아, 유정 씨가 역시 눈치가. 이제 3개월 됐습니다. 그러게요. 맞습니다. 네. 3대 키워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IoT입니다. 아. IoT는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죠. 아. 사물 인터넷은 아주 심플해요. 지금 저 카메라가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제가 빠지면 의자가 있겠죠? 카메라랑 의자랑 서로 인터넷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인터넷을 한다는 건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서로 인터넷을 하면서 뭘 주고받겠어요? 정보를 주고받겠죠. 아, 정보. 이 정보가 네. 많아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빅데이터 되겠죠. 이 빅데이터가 많아지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그쵸. 그게 바로 AI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사물들이 다 연결돼 있다. SK 매직이 뭐 갖고 있더라고요? 가전 갖고 있더라고요.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이제 IoT적인 가전이 나오겠죠. 스마트 가전. 그렇죠. 그 내에서 빅데이터, 사람들이 이때 뭐 하는구나, 이때 뭐 하는구나에 관련된 빅데이터가 있겠죠. 이걸 바탕으로 추출해서 AI 판단해서 아, 이 사람은 뭐가 필요하구나, 아, 고객들이 이럴 땐 뭘 원하는구나, 이걸 뽑아낼 수 있겠죠. 이거 하는 직무가 바로 AI와 DT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 같은 거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품 기획하고요. 고객에게 맞는 마케팅 전략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 기획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술자분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터뷰 전에 적합 업무 배정에 참고하고자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좀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워낙 핫한 분야이기도 하고 네네, 기술 맞습니다.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지원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인턴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역할을 보니까 네. 내부 외부의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 아. 그렇게 해서 해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프로젝트에 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그거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걸 거예요. 비즈니스 데이터 기반의 인사이트 도출. 아, 이러한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의미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구나. 이렇게 뽑아내는구나. 이런 경험들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네. 최신의 AI 기술을 활용한 모델 개발하고 그 외 사업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찾아내는 다양한 방법론들을 습득한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아주 재미있는 일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려면 네.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필요 역량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 제가 하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한 지식이랑 기술이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데이터 관련 기초 지식을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거고요. 대신에 또 어떤 언어라든지 도구가 있는데 이 언어나 도구가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파이썬이나 R, 우리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도구 같은 경우에는 뭐 텐스플로우, 파이토치 등이 있는데 네. 관련해서 지금 IT 관련된 교육들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 지원하시는 분들 다 지원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경험들을 좀 잘 정리해서 어떻게 좀 매칭시킬 수 있을까 그런 부분으로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대사항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걸까요? 우대사항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필수 요건이라고 또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학, 통계, 산업공학, 컴퓨터공학, 빅데이터 등 데이터나 소프트웨어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주려고 연관 대내외 활동 경험 보유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 관련 경진대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수상하신 분들 또 상기 전공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경험이 있으시면 지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조금 생소했던 네. 고객 사회 직무에 그렇죠.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무슨 고등학교 때 주관식 시험 쓰는 것 같네요. 그러네. 고객 사회. 단어는 딱딱해도 하는 일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개발하는 겁니다. 마케팅 영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까 다섯 가지 사업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고객 사회에는 어떤 사업 쪽과 연계될 수 있을까? 저는 정보통신 쪽, 그 다음에 렌터카 쪽, 그 다음에 렌탈 쪽 이 세 가지의 포커싱을 맞춰서 아마 여러분들 내일 진행하실 3번에 여러분들 동기랑 포부 써야 될 거거든요. 네.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포커싱한 거를 3번에다 좀 담아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수사 팁까지 뭐 기본적으로 기획이라든지 마케팅 저희가 알고 있는 이런 업무들 담당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을 보니까 네. 고객 사회 트렌드를 파악해서 상품 기획 개발에 반영한다. 그러니까 앞서서 DT랑 AI에서 기술, 뭐 데이터를 뽑아낸다고 했어요. 그럼 데이터를 갖다 줍니다.
앞에다 차려놓으면 내가 이걸 보고 아 요런 요런 값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렌탈 사업에 어느 쪽으로 진행해야 된다. 아 요런 전략을 펼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기획하는 직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사업 검토하고 새롭게 추진하는 부분 또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 야 우리 식기세척기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볼까? 지금 사람들이 정수기에 어떤 부분에 반응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볼까 등 개선하고 프로세스 혁신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러면 고객사회 직무에서 회사는 어떤 역량 또 우대 조건을 원하는지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은 참 쉬운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나만의 관점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자기소개서 1번이나 2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3번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의 과거 경험을 기술해 주는 것도 좋은데 나는 지금 트렌드를 이런 식으로 반영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를 제시해 주시는 게 평가자 입장에서 훨씬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만의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제안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 시장과 고객의 트렌드를 캐치하고 대응한다.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안정용 씨는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등등 내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 그리고 그런 트렌드를 파악한 값이 무엇인지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왜? 여러분들이 회사 들어가서 계속 그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재밌다, 하고 싶다, 막 이렇게 달려들고 덤벼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고요. 전공 및 우대사항은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소비자학, 왜냐하면 고객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또 사회학이죠. 아, 지금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이렇구나. 사람들의 심리를 알아보기에 제일 좋은 트렌드를 캐치하는 방법은 서점에 가는 겁니다.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의 정서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편의점 가시면 또 사람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파악해 보시고요. 심리학, 철학, 사학 등 인문사회 계열인데 다 지원할 수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렇게 트렌드를 캐치해내고 제안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전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트렌드를 캐치해서 구체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라라고 네. 팁을 주셨는데 네. 이 밖에 또 어떤 점을 알아두면 좋을까요?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SK 거기 들어가서 직무 소개에 영업 마케팅 쪽을 좀 봤거든요. 그 직무를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네 가지 역할을 좀 하신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기획입니다. 여러분들 상품 다 만들고 싶죠. 그런데 어떤 거 하냐면 마케팅 포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포피는 여러분들 영마 쪽, 영업 마케팅 쪽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를 기획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즉, 제품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새롭게 나온 정수기가 있다? 그럼 이걸 어떤 가격으로 할 것인가? 어떤 프로모션으로 할 것인가? 어떤 유통 채널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상품 기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 그 다음에 채널, 판매 고도화 전략 같은 걸 수립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요즘 소비자들, 요즘 고객들은 다 TV에서 보고 바로 핸드폰을 열어서 구매하죠. 바로 온라인 기획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제품 전략 수립 및 PRM이라고 프로덕트 로드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찾아보셔야 돼요. 온라인 쪽 기획하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용어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여러분들이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게 전 마케팅 전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중장기적인 전략 수립 및 이슈, 솔루션 도출한다 등등의 기본적으로 B2C 시장도 있을 거고 B2B 시장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떤 차이가 있을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법인 영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법인 영업까지 지금 건드리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테니까 이것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가지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영업 마케팅의 역할까지 크게 네 가지로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SK네트워크스 지원자분들께 조언 네. 한마디 해주세요. 채용 공고를 제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글귀에 실려 있는 걸 좀 한번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드릴게요. 우리는 새로운 것을 꾸준히 학습해야 된다. 그다음에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동료들과 함께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인재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인턴십을 지원하신 여러분들이 동료들과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굉장히 잘나셨어요. 똑똑하시고요. 근데 조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운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시너지를 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은 조직생활이죠. 조직생활은 같이 하는 거죠. 동료들과 함께 나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 내가 이 조직 내에서 잘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